네, 잊을만 하면 우리 또 미니앰프가 여지없이 나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앰프 시간인데요. 네,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의 모델링 앰프 강자가 바로 복스죠. 복스예요, 복스. 네. 복스가 뭐 사실 라인6는 대놓고 강자잖아요. 뭐 네. 애초에 그냥 뭐 얘네들은 앰프로 범인을 잡겠다 막 이런 네, 뭐 얘기를 이런 할 정도로 그냥 항상 그런 기술력의 총화가 라인6라면은 복스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은근히 기술력, 은근히 그러니까요. 모델링, 은근히, 네, 모델링. 은근히 시뮬 이런 예. 거 잘하는 게 바로 은근히 멀티 말이죠. 네, 은근히 멀티.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라인6에서는 이제 가장 빈티지적인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봐야 대표적인 빈티지 악기라는 게 없는데 복스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빈티지 악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AC30이라는 앰프가 짝이 있으니까 네, 그런 빈티지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 같은 악기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의외로 이런 걸 되게 잘하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브랜드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복스가 요 한 100만 원 아래대에 있는 이 모델링 앰프의 강자라는 거를 이제 당연히 인지를 하고 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2019년 VX 시리즈의 뉴 라인업 새로운 모델링 앰프를 소개해 드릴 건데 점점 그냥 저희가 해가 갈수록 복스의 모델링 앰프들이 그냥 퀄리티가 점점 안정화되고 그냥 이제는 늘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고 뭔가 싸지 않은 소리가 점점점 저가 형태까지 이제 나고 있는 그냥 그런 추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이런 디지털로 모델링한 앰프가 뭐 너무 소리가 뭐 평면적이고 별로라서 못 쓴다 이 시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이런 소리들을 낼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쭉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15에 이어 다음 시간에 50까지 이어서 할 건데 조작 방식은 똑같고요. 단지 와트 수에 따라서 사운드가 어떻게 출력이 다르게 되는지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뉴튜브 15W에는 요건 안 달려 있습니다만 네, 유튜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50W급 되면은 유튜브로 달리면서 약간 사운드의 그 내실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빈티지 앰프 좋아하시는 기타리스트를 몇 명 알고 있는데 그 유튜브 장착된 요만한 앰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서너 개씩 들고 댕기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공연 장면에 맞춰서 약간 모디파이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락이면 락.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빈티지 성향에다가 그런 모델링 기술까지 들어가면 정말 좋은 퀄리티가 얼마나 네,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뉴튜브가 있든 없든 나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면 20만 원 주고 일로 오시면 되고요. 되고, 예. 그게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 좀 더 주시고 가면 돼요. 50으로 가면 돼요. 형님으로 가시면 돼요. 네, 형님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이제 뉴튜브 말고 또 하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스피커 유닛의 차이가 있어요. 스피커 유닛이 지금 보면은 이건 6.5인치고요. 사옴 6.5인치. 그리고 이제 50 모델이 8인치로 조금 큽니다. 아, 좀 크겠죠. 네, 8인치 4음 똑같고요. 그래서 스피커 크기에 따라서 음장감이 조금 차이 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6.5나 8이나 뭐 한테고 참 그렇죠. 네. 6.5나 8. 근데 확실히 좀 8은 이제 그 위에 네, 좀 이제 좀 위쪽이랑 좀 어울려 놓을 만한 느낌이고 느낌. 6.5는 아직까지는 겸상이 좀 힘든 느낌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서는 사운드 차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와, 기대되네요. 뭐 유튜브와 스피커에서 오는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된다? 네. 자, 이거는 정말 거품 싹 뺀 진짜 저렴한 가격 20만원에 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 네, VX15GT 모델이고요. 자, 위쪽에서 한번 노브 구성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앰프 종류가 쫙 네, 있고요. 네, 앰프 종류가 11개가 있어요. 예, 11개. 있네요, 예. 그리고 이펙터 종류가 8개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4개, 4개. 네, 그렇습니다. 딜레이 리버브랑 모듈레이션이랑 네. 게인 트래블 베이스 볼륨 이건 딱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워 레벨이 아예 달려 있어요. 네, 그러네요. 파워를 와트를 조절하고 하고 볼륨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겠죠. 이거를 풀크랭 커브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볼륨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예,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기 예, 때문에 뭐 이것도 네. 크랭 커브라 그래야 되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12볼트고요. 예. 이쪽이 18볼트 네, 그럴 거예요 아마 19 네, 19 예. 19, 12 그러니까 네, 유튜브를 그 움직이려면 전압 차이가 조금 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원을 바로 올려볼게요. 스무스하게 들어오는구나. 스무스. 자, 스무스하게 한번 전원 켜볼게요. 꾹 누르면
불이 스무스하게 들어와요. 아, 예뻐요. 예. 자, 20만 원의 스펙이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보면은 자, 파워를 일단 볼륨과 파워를 조금씩 올려 볼게요. 어, 올라옵니다. 자, 파워를 쭉 한번 올려 볼까요? 15와트까지. 그다음에 볼륨을 높이면은 요 정도까지 출력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출력 좀 자, 트래블 베이스 노브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네요. 게인이 팍 먹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앰프 모델 바꿔 가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이 부티크CL. 오호. 어, 생각 많이 했네요. 네, 그다음에 부티크 오버드라이브. 어허. 야, 웬일이야? 어, 진짜 톤이 옛날 어, 거랑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 복스 어, 저... AC30 자기네 거니까. 오, 좋은데요. 유튜브가 없어도 이 정도입니다. 하나씩 먹여보겠습니다. 코러스. 플랜저. 페이즈. 딜레이를 어, 탭 버튼으로 네. 플레이백고 스프링 리버브 볼리버브 자 리버브는 여기까지 먹게 됩니다. 어우 많이 먹는다. 자 그러면 플랜저와 플랜저를 이렇게 매겨놓고 솔로로 자 이렇게 우리 모델링 앰프 기술의 진일보를 또 복수의 신프리엄 모델에서 진짜 잘 나왔네. 네. 아니 이제는 다 뭔가 오 괜찮네 네. 이런 느낌. 오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좀 요 조금 전에 것만 해도 퀄리티가 떨어져갖고 소리가 저기서 있지 일로 튀어나오질 않거든. 장난감 같은 느낌에서 많이 탈피했어요. 네, 진짜로 지금은 뭐 거의 점점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매년. 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본 건 15호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 이거 볼 거예요 우리. 네, 파란색. 어, 무게는 상당히 가볍네요. 3. 몇 킬로밖에 안 돼. 네, 이거 되게 가볍네. 네. 아, 둘 다 엄청 가볍군요. 무게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한 모델이 3. 뭐 한 4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가벼운 기타 정도 무게일 것 같아요. 가벼운 기타 무게요. 지금 15와트가 스펙 표상으로 몇 킬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3.8킬로네. 3.8킬로. 그 묵직한 기타, 밴더 기타네요. 네, 크기는 354, 208, 313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3.8kg잖아요. 네. 그 다음에 50W가 갖고 한번 볼게요. 뉴튜브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게가 뭐 크게 차이가 나겠냐마는 네. 3.8, 이게 4.1, 300g이 더 무겁네요. 300g, 그 반 유니트가 더 유니트가 네. 더 들어갔군요. 354, 208, 313. 네, 뭐 그래서 약간 좀 더 무게가 좀 더 있다. 요렇게 외관 차이 지금 보면 여기 유튜브라고 딱 나와 있죠. 유튜브 프리앰프 요거 없네요. 네. 네, 거긴 없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그릴 색상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얼마가 차이가 나냐? 얘가 지금 20만 원.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이제 이 50와트는 34만 원. 약 그렇죠. 14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면 근데 사실 이게 더블 차이 나는데요. 거의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진짜 그 정도 차이가 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200만 원이냐 340만 원이냐 이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20이나 34나 뭐 돈 조금 더 주고 예. 이게 확실히 티나기 좋으면 이걸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자, 연습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연습하는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퀄러티가 달라요. 퀄러티가. 네, 예전과는 다릅니다. 모델링 앰프가. 네,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50으로 저희가 유튜브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기술만 좋아진 게 아니라 외관도 훨씬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튜브도 기대되지만 무튜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무튜브죠? 네. 무튜브 버전 괜찮았어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유튜브가 얼마나 괜찮은지 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대? 몇? 78. 예. 네, 78 나왔습니다. 78. 네, 준수한 점수. 어차피 뭐 모델링 앰프 이거 20만 원대 이거 나와가지고 뭐 예. 대단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네, 네. 태생적인 네. 뭐 한계가 있는 예. 기어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50W에서 한번 결판을 보자. 네, 결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앰프 바로 다음 시간에 그냥 다이렉트로 딱딱 보시고 사운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5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